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중국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중국경제가 뭐 망한다고 요새 유튜브에서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렵다는 얘기는 또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계시기도 한데, 마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또 오늘 개막을 해서, 방금 보니까 거기 개막식에서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로 한다, 뭐 이렇게 총리가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이 정치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리지만 중국은 1년에 딱한번 열리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관심사는 아무래도 1년에 한번 하는 뭐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해 동안 청사진을 보여주는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정부 업무 보고라 그러는데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2분 정도 쉬지 않고 제 뭐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난 것은 중국이 저렇게 여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2024년의 경제 목표, 그 GDP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2023년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쵸? 그래서 그 2023년의 목표하고 2024년의 목표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중국은 이제 91년 이후로 항상 이제 일주일간의 그런 전인대가 끝나면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마지막 날전 세계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해요. 즉문즉답을 하죠. 근데 이번에 그거 없앴어요. 아, 그 그래요? 총리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있을 수 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중국이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정보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의 정보가 미국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전략을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마치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은 이제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과 똑같은 경제 목표를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년도 뭐 똑같이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은 다른데, 지금 표가 나오는데, 표가 나오네요. 2022년, 23년, 24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재정적자, 예산, 그 다음에 국채 발행,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대놓고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예산에서 한 1조 정도 더 이제 쓰는데 그건 말고 특별 국채를 1조를 더 발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단위가 위안입니까? 그렇죠. 4조 위안, 1조 위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네. 작년 10월 달에 1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한 5천억밖에 안 속도 있거든요. 그러면 1조 5천억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국 GDP가 한 126조 뭐 레벨이라고 보면 한1.2% 정도의 GDP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작년에 이제 5.2%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디플레가 돼가지고 이제 명목 성장률은 4.6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난리 난 이유는 실제적으로 5.2가 아니라 4.6이라서 난리가 난 건데 거기서 한1.2 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부 목표를 보면 너무 심심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재정 정책을 얼마나 세게 쓰냐는 것을 그걸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적자, 1조 원 특별 부채, 1조 위안, 4조 위안의 특별 부채와 적자. 그럼 5조 위안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확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작년에도 뭐 재정 적자를 냈었죠. 냈는데
금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잘 안 하던 그 중국이 특별 국채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매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매년. 그게 에디셔널리 들어오는 거죠. 아. 추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세게 가져가겠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작년에 4.6%의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꽤 높은 목표를 내심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좀 감이 없는데, 우리가 중국 하면은 뭐 7%, 8%, 10% 성장하는 것만 계속 봐서요. 근데 5% 성장만 해도 또 저성장이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 성장이라는 게 어떤 정도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지금 GDP가 중국의 한 10%, 9% 정도 돼요. 그럼 중국이 이제 5%씩 2년 정도 성장을 하면 한국만한 이제 GDP, 한국만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그런 정도 아.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은 중국이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두 자릿수 10% 성장하다가 5%라고 하는 것은 역대 뭐 최근 40년 중에 최저 성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강조하냐면 사이즈 팩트를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장쩌민 시대에 보면은 이제 93년에 13.9%를 성장하고 후진타오 때 한 10% 2003년에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장쩌민 시대 GDP를 1위라고 하면요. 지금 시진핑 시대 GDP는 장쩌민 시대 GDP의 26배나 돼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지금 1%, 5%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장쩌민 시대하고 같이 계산한다면 이건 100%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 숫자의 증가 폭의 하락을 이걸 이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5% 성장 정도면 지금 사이즈면 높은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무지 높은 성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7 국가 중에서 3% 성장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G7 중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이제 G2부터 G7까지가 이 중국 GDP에 뭐 일본이 제일 큰데 25%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나라도 겨우 3%, 2%, 1% 성장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중국의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네네. 그런 나라의 이제 사이즈에서 5% 성장한다는 것은 저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1월에 무역 그 통계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 관련된 흑자가 좀 늘어났다, 뭐 수출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그게 조금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관련이 없나요?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월 달에 물론 이제 뭐 구정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워킹 데이가 얼마냐 그 이게 따라서 숫자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품목이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가 지금 반도체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작년에 우리가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그 102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중국에서 181억 적자가 났는데요. 우리가 중국으로 홍콩하고 같이 포함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가 654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뭐 폭락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0%만 올라가면 바로 대중 적자 전체 180억 불이 그대로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가 좋아졌고 대중국 수출이 좀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가격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이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나쁜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에 누렸던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대신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가격이 대중 이제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처럼 우리가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뭐 가전, 전자 부품, 섬유, 의류에서 이제 돈을 벌던 것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믿을 것은 반도체 뭐 그 정도로 보고 대신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팔 수는 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리카버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나 이제 수출의 그 증가 폭의 개선, 감소 폭의 개선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키는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사실은 이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거는 중국 부동산 이슈인데요.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리커버가 그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도 이제 연이어서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그 여력 자체가 사실 부동산 상승에서 나온 게 많았는데 이게 꺼지면 내수도 굉장히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이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통상 중국이 그 부동산 경기 하강은 뭐 버블이 생기면 규제로 들어가면 한 8개월에서 19개월 정도면 다 이제 안정되고 끝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2021년부터 내리 3년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었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부동산 죽으면서 주가도 같이 죽었는데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0조 위안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의 39%가 이제 자산이 날아간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 5%, 4% 성장하는 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성장해야 될 자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소비가 나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얘기고 뭐 거의 우리나라하고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매수세가 없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생각 또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 이런 게 지금 중국에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저것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부동산은 뭐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같이 온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부동산하고 건축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업이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공업하고 비슷하다 이건 좀 과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볼 때 보면 뭐를 좀 참고할 수 있냐면 우리도 KTX가 지금 우리는 KTX가 이렇게 뱀처럼 이제 노선이 굽어 있죠. 근데 중국이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보면요. 지도로 보는 게 일직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안에 도시도 있고 무슨 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면 그 부동산 투기든 또는 부양이든 이제 한 방에 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서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액션을 하냐. 죽인 것도 정부지만 살리는 것도 정부인데 방금 아까 차트에서 나왔지만 중국이 3년 동안 내리 이제 문제를 이제 크게 만들었다가 GDP의 30%, 40%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 수요하고 공급 양쪽에서 그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금리 낮춰주고 또 이제 그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뭐 예를 들면 20% 선수금 내고 8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이거를 20%를 예를 10% 낮추면 한 채 살 걸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진, 그러니까 호적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충청도에 네,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갖고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호적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으면 나는 서울에서는 외국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거나 뭐 이런 복지에서 차별이 있는데 외지인이 이제 북경이나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제한도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풀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회사들이 대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이 투기를 조장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대출해 주지 마 그렇게 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출을 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줘라 선대출을 해줘라 그리고 부도난 회사까지도 돈을 이제 지급하는 그 부동산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최악은 작년 7월 달 그 빅구엔이 그 중국에서 2022년 1등했던 회사가 부도났던 그 타이밍이 최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단계, 이제 그런 단계인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제 퍼넣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예상은 아마 2025년 정도라고 이제 봤지만 그게 아마 2024년 한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간에 영향을 미쳤고 더 이상 뭐 내려갈 이제 부동산도 없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최악은 가고 아마 리커버의 회복의 이제 단계가 시점이 언제냐 그걸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분기, 4분기 정도 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다시 전인대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혹시 추가로 좀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간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목표 수치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샷 그냥 이제 폼으로 치는 거고 전과 같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정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중국이 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소비의 GDP 기여도가 83%나 돼요. 그래서 소비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소비가 잘 안 사니까 뭘 하냐면 이번 이제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는 이조 환신이라고 해서 이구 환신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가전제품, 자동차, 요 내구 소비재를 이제 구형을 신용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이걸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9년, 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이제 썼던 정책인데 이걸 다시 리바이벌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또 SOC,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 시설을 다 좀 개체를 해라. 이제 이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수 쪽에서는 그 구형 제품의 신형 그 개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가 이제 창출되는 요거 하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하루에 뭐 30%씩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리질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성만 기르고 오히려 더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기술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이 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더 이제 큰 폭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이제 7개 전략 신흥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미래 산업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 양자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 제품 생산이라든지 뭐 6G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번에 다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 쪽에서는 그런 이제 그 내구 소비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SOC에 대한 투자,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든 뭐 경제에서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 미국과의 전쟁과 관계에서는 국산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 다음 단계를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하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자동차 특소세 같은 거 우리 정부도 그때 신차 보조금 주고 특소세 감해주고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은데 그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도 네. 2009년에 이미 한번 썼던 것을 리바이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낙관론을 우리 지금 여론 지형으로 보면은 낙관론을 좀 펼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면 우리 경제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 아까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나면 반도체도 살아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우리 경제를 보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당연히 그런데요. 중국이 전 세계 우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게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전 세계 최대의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 자동차의 시장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 개체를 못했던 거죠. 핸드폰도 안 바꾸고 노트북도 안 바꾸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그런 교체 수요가 살짝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재고를 가져가면은 손해가 나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재고가 완전히 스탁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좋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고를 채워넣는 단계. 지금은 재고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반도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건설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리커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자재 요것들이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과거처럼 그런 이제 큰 특수는 아니지만 중국이 리커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당연히 이건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그 폭은 과거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 경제 낙관론 뭐 얘기는 저는 낙관보다는 한국이 비관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곧 아까 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곧 망할 것 같고 뭐 이제 부도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가 2021년에 헝다라는 부동산에서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내리 3년째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정말 금융위기가 왔거나 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뭐 별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제 다 이제 빠져나왔다 탈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다 이제 철수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도 철수했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철수했고 마트도 철수했고 화장품 회사 다 철수했는데. 그럼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는 중국에서 왜 철수를 안 하냐? 멀쩡하게 있고 애플 아직도 전체 생산의 80%를 중국에서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계속적으로 이게 점포를 늘려요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엘마트, 이마트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지만 월마트는 중국에서 털고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장품 회사들 다 이제 나왔지만 에스더로드 같은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판단하면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근에 보면은 과기부가 아주 재미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10개 첨단 산업인가? 거기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설문조사해서 평가를 했더니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걱정이 더 사실은 심각하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미국 기업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밀려가지고 나온 거를 보고서 저거 시장이 망했다. 또는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2년 92년 수교하고 나서 30년 동안 2022년까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23년 한 해만 딱 적자를 냈는데 그냥 상식선이라고 하면은 30년 흑자에다가 한 해 적자가 났으면 야 저거 시장 끝났어 버려야 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적자를 흑자로 바꿀 전략 아니면 적자를 축소할 전략 이게 뭐냐를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 후자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중국의 오만함, 무례함 여기에 이제 분노하는 눈으로만 이제 중국을 자꾸 보다 보니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태초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 판단이 정확치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곧 망하고 망했고 위기라고 하면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이게 뭐 압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도 망할 건데. 네, 네. 반대로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힘이나 실력이 미국하고 대항하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5년 동안 규제받고 통제받고 압박받은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그 너무 비관적인 비관론에 함몰돼서 보는 것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이제 세게 압박을 해야 될 만큼 커진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에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거를 이걸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낙관론이라고 자꾸 우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냉정하게 보자. 이게 현실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 대선 말씀하셔가지고, 미국 말씀하시니까 대선 다가오는데 이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중국 압박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트럼프 바이든? 누가 돼도 뭐 하겠지만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기술 압박을 계속 할 건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뭐 스타일도 그렇지만 남하는 거 절대 안 뺏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소위 말하는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막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예요. 그렇게 가면 중국이 악소리가 날 건데 트럼프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이든의 공이냐 트럼프의 공이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전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은 금융일 것 같아요. 네네. 금융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히려 기술 봉쇄를 약간 풀어주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돈을 털어먹는, 그게 바로 이제 일본한테 1985년에 미국이 했던 전략이죠. 네네네. 뭐 그때도 공화당이 집권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집권 하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토, 노 액션 토킹 온니. 미국도 중국도 얼굴은 뭐 이제 붉히지만 절대 주먹은 서로 내지르지 않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러 이팔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힘이 붙이고, 중국 역시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과 싸워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제 일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미국이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아마도 미중 서로가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로만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뭐 소위 진짜 디리스킹, 반도체 빼놓고는 다 서로 교역을 늘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휙 가버렸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낙관적 현실론. 이게 남들이 다 비관하니까 낙관론처럼 보이는 현실론을 지금 말씀하셨고, 중국 계속 중시해야 되고, 중국은 또 특히 부동산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고 재정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 소비재라든지 신기술 쪽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 너무 놓지 말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